저희 1313 챌린지 결과 보셨죠?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게 에코프로 머티, 유한양행 등등이네요. 자,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 일자에 따라가지고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내일 기준에서는 조금 마이너스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입니다. 오늘 지금 자, 이 손절가가 4만 1000원인데요. 지금 현재 4만 2300원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5일선 이탈했고요. 첫 5일선 이탈이다 보니까 하루 더 이 애교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내일 다시 한번 더 지수 전체적인 이 바이오 종목들의 저 추가적인 상승이 만약에 보이게 되면 자,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같은 경우도 단번에 뛰어 오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말 그대로 탄력이죠. 항상 장대 양봉과 단봉이 나오다가 자, 오늘 가야 될 자리에 못 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차익 매도가 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나 자, 손절가는 아직 좀 멀었고 또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바이오가 움직이는 날 때 한 번 더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 움직일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 퓨처캠입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퓨처캠이 장중에 모두 다 끌어올렸는데 오늘 장중에도 3, 4% 움직이다가 자, 무엇보다도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이다 보니까 오늘 가야 될 자리인데 좀 못 갑니다. 그러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와도 현재 플러스권과 함께 5일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이상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에코프로 형제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 제일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죠. 자, 무엇보다도 바닥에서 먼저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자, 8월에서 9월 초까지 바닥에서의 매진 물량과 함께 조금 전에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는 게 있죠. 21선, 61선 1차 돌파, 2차 돌파, 그 후에 정배열 초입, 그리고 양음양 패턴에서 단봉의 양음양, 그리고 장대 양봉, 그리고 어제는 도치 캔들, 그리고 오늘 또 양봉입니다. 이 추세를 보게 되면 오히려 더 목표가를 많이 높이고 싶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오늘 저녁에 있을 EU의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 통과 여부에 따라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여론상으로는 지금 통과될 거라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나오다 보니 자, 여러 이제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밀리지 않고 대부분의 단봉의 양음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 에코프로 멀티는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되기 때문에 자, 쭉 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보시는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자, 유한양행 오늘 목표가 터치를 했습니다. 익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추세는 아주 견고하게 좀 살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5일 선에서 터치와 동시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는데 저도 이 지금 1313 챌린지의 룰에 따라 가지고 빨리 저도 이제 세 번째 배지를 좀 받고 싶은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챙겨놓고 또 다른 종목 좋은 종목으로 제안해서 빨리 수익을 좀 높이고 싶은 욕심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한양행 익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요.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내일 5일선 있으신 분들은 자 분할 이제 절반 끊고 절반 들고 가고. 예, 베스트 이제 이 전체적인 10주가 만약에 있다면 절반 끊고 절반 들고 가고 항상 수익 물량과 단기 물량을 비중을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바이오 다인입니다. 자, 어제 이 편입한 종목인데요. 좀 오늘 아쉽습니다. 어제 자, 무엇보다도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갭을 띄워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오늘 갭 하락 출발과 동시에 시장의 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인 음봉으로 인해 가지고 음봉을 좀 막고 있는데 추세면으로는 이상 없죠. 자, 다시 말해서 장대 양봉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런 면에 있습니다. 양봉이 세게 나오게 되면 그만큼 손바뀜이 나오고 있고 자,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동평균선 하단 부분에서 따라오는 대기 매수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배열 초입과 장대 양봉을 여러분 매매를 하시게 되면 올라갈 확률이 높고 빠지더라도 한 차례 기술적 반등이 항상 나올 수 있는 이 기술적 이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이오 다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종목의 탑보다도 시장의 흐름에 이 바이오에서 오늘 조금 이 비껴나 있기 때문이라는 말과 함께 자, 추가적인 상승 예견이 됩니다. 자,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같이 들어갔던 종목이죠. 어제 편입했던 종목. 자,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금 아쉬운데 5일선 보시게 되면 터치와 동시에 장중에 변동성을 많이 줍니다. 조금 전에 시간만 해도 다시 보아 갔다가 빠졌다가 하는 모습과 함께 오늘은 전반적인 바이오 종목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바이오 자 D&D 바이오 텍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오늘 미끄러지는 현상인데 추세가 살아 있고요 이상 없습니다.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313 챌린지 종목 그냥 두지 않고 이렇게 AS 해드리거든요. 그 안에서도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자, 오늘 그 새내기주 두 종목 편입을 할 텐데, 자, 오늘 두 종목 바로 공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부 정책 관련주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종목입니다. 자, 정부 정책 중에서는요, 역시 이 저출산 관련주들이 단기적 퍼포먼스가 아주 강하게 날 수 있습니다. 자, 아가번 컴퍼니와 꿈비 두 종목을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은 아가번 컴퍼니입니다. 역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주 중에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가번 컴퍼니가 대표적인 종목이죠.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때는 그 텐버거 가까이 6배 가까이 움직였었던 이 아가번 컴퍼니가 이제 이 올해 초도 한 차례 움직였습니다. 그 후에 6개월 조정 이후에 지금 2개월 전부터 자, 외국인 기관이 어떻게 좀 냄새를 맡고 있는지 지금 수급이 좀 나란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기관에 어제까지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며칠 전이었습니다.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바닥을 지금 만들고 있고 자, 분위기상으로는 이쯤 되면 정부 정책이 나올 때쯤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자, 2분기 영업이익 흑자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실적 개선감의 기등까지도 남겨져 있고요. 유아용품 라인업의 다각화에 따라 가지고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까지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자, 프리미엄 수요 확대로 인해 가지고 베트남, 중국 해외 진출에 따라 가지고 특히 이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가번 컴퍼니가 바닥을 만들고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저도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4,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00원 매수 의견과 함께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꿈비입니다. 꿈비. 상장 회사 명도 참 재밌죠. 꿈비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 이름인데요. 자, 꿈을 꾸는 자 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자, 그리고요. 보통 이제 엔젤주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이 아가번 컴퍼니하고요. 좀 반대로 좀 설명한 게 있어가지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꿈비입니다. 자, 2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기대감도 있습니다. 저출산 기대감도 있고요. 유아용품 라인업을 통해가지고 다각화에 이 따른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프리미엄 수요 확대로 인한 베트남, 중국 해외 진출이 어느 정도 과시화되면서 매출이 3분기, 4분기까지 좀 따라올 수 있는 자, 이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유아 침대 라인업이 최대 이 보유한 회사입니다. 유아 가구, 스킨케어, 그리고 리빙케어, 그리고 반려동물 용품까지도 확장 라인업 포트폴리오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꿈비가 시가총액은 낮지만 유보율이 2000%나 가까이 되는 의외로 우량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꿈비와 함께 두 종목을 편입시키도록 하고요. 자, 목표가는 8,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700원 평도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정부 정책 관련주의 아가방 컴퍼니와 그리고 네. 꿈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보니까 뭐 중동 리스크 이런 부분도 더해지면서 시장이 1시 이후에 약간 꼬리를 내리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그래도 반가웠던 건 상승에 대한 그런 기반들이 분위기가 약간 형성이 되면서 반등의 네. 랠리를 이렇게 좀 펼쳤는데 지금 오늘 자리는 좀 쉬어간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의 그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내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두고 있어요. 일단 결과 발표 예.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현재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상반기와 하반기에 역시 이제 이 틀린 모습을 꼭 현재 셀링 포인트로 찾아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인한 수급의 블랙홀로 인한 가지고 코스닥의 기간에 연일 좀 매도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여러분 전혀 틀린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이 연일 상승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 오늘 같은 날도 어찌 보면 각 섹터, 세 개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바이오, 2차 전지하고 반도체에서 자, 대부분이 세련봉이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예견됩니다. 이 또한 분위기가 징후가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만큼 코스닥 시장이 전 세계의 민감도 1위다 보니 꼴찌였습니다. 자, 그러나 꼴찌 반대말은
뭐죠? 1등입니다. 자, 그만큼 많이 내렸기 때문에 들어갈 룸과 상승의 폭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코스닥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것보다 그 중심에는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의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잘 만드시게 되면 여러분들 예, 10월 달은 아주 큰 상승률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또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매일 보고 계시는 우리 이데일리 스피인, 자, 이데일리 스피인의 전광판과 함께 주식의 이 트레이딩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하나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쌓기, 자, 정보 쌓기입니다. 여러분들, 2,500개 종목 여러분들 다 외우시나요? 모르시죠? 외우기 힘듭니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최소한 어떤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TV님, PD님. 그 전광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보여주시게 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전광판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렵게 종목을 찾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데일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제공해드리냐. 종목을 보시게 되면 만약에 오늘 한진칼을 클릭하시게 되면 한진칼을 어떤 회사인지 왼쪽 하단편에 모두 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목 쌓기, 다시 말해서 전 종목을 돌아가면서 그 종목이 최소한 무엇을 하고 있고 이 종목이 최소한 영업이익이 적자냐 흑자냐까지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주식은 절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자 이데일리 스피인의 이 차트 전광판 이걸 보시면서 매매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주식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밑에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 무료로 모두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PC뿐만 아니라 모바일까지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주식의 슬기로운 세상을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 3부는요. 그 이데일리 스페인을 통해서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거든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공개 방송 바로 진행하시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정책 관련돼 있어가지고 정부 정책 관련돼 있는 지금 저출산 관련 테마가 좀 꿈틀꿈틀 되고 있는 게 뭔가가 튀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끝나고 바로 뛰어 올라가가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너튜브 이데일리 스피인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저출산 관련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고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종목 베스트 5를 들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공개 방송도 유튜브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 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상당 부분 봤던 종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13 챌린지도 좋은 수익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고요. 내일 오후 1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